금호 요거 금호 요거 맞지? 맞지? 현행 맞고 확인. 금호 요거 1학년 수업 1과 있는 거. 일단 뭐 리딩 가이드라고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고 써 있는 부분은 뭐 어떤 거냐면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려면 요거 잘 읽어보고 요거 생각하면서 읽으란 얘기고요. You will read a story about a boy's first day of high school.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게 될 건데 어떤 이야기죠. 뭐에 대한 이야기냐? 어떤 남자아이의 고등학교 첫날에 대한 얘기를 읽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s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ow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 w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네요. 자,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as의 뜻은 뭐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as가 시간에 as도 있다 그랬고 because 대신 쓰인 as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란 뜻도 있는데 얘는 시간의 a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 뭐 해보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알아내란 말이죠. 알아내라. find out 해라. 그 다음에 얘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궁금한 내용이겠죠. 이것도 똑같이 의문사. 그러니까 how가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배웠던 게 의문, 제일 먼저 배운 게 의문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때 강조 구분에 대대시 사용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얘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내라 그랬는가 뭘 알아? 어떻게 그의 감정이 뭐 하는지 변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여러분들 학교 문제에 나오는 힌트야. 여기서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얘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순서대로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날 수 있느냐 하면 글의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고 배열하는 거 문제를 감정 변화를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서 어떤 감정 바뀌고 어떤 감정으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는 동안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내라 그랬고요. 그리고 and what tips he received 또 무엇을 어떤 충고들을 그가 뭐 했는지 받아들였는지 받았는지 receive 하면 받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얘가 이제 고등학교 첫날이니까 뭐 기분이 마냥 해피하기만 하지는 않겠죠. 뭐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막 애가 막 긴장되고 막 하니까 뭐 그럴 때 충고를 할 수 있겠죠. 애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야 너 뭐 왜 이렇게 nervous해 보이냐 뭐 이랬더니 아 나 막 뭐 이래서 그래 그랬더니 아 그럴 땐 이렇게 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느냐, 어떤 감정일 때 애가 어떤 충고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감정의 상태가 한 상태가 아니고 여러 상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받는 충고도 한 가지 충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충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일 때 어떤 충고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그런 문제 있잖아. 뭐 이런 감정 이런 감정 이런 감정 이런 감정 했을 때 이런 충고 이런 충고 이런 충고 서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 문제를,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는 거 한 가지를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감정의 변화와 어떤 감정일 때 어떤 충고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A Secret Mentor in the Locker.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A Secret Mentor까지는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어떤 멘토 하면은 이제 멘토가 뭐를 해주는 사람입니까? 팁을 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멘토가 이제 따라하고 싶어 닮고 싶은 사람을 멘토라 그러죠. 자, 멘토라는 단어에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 멘토는 충고해주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고요, 충고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터뷰어가 있고 인터뷰이가 있습니다. 단어 중에 인터뷰어는 인터뷰하러 간 사람이고요, 인터뷰이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을 인터뷰이라 그래요. 그것처럼 멘토는 팁을 기브하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멘티는 팁을 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멘토겠어요? 멘티겠어요? 멘티겠죠. 멘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밀스러운 멘토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에 있다고 하냐, in the locker. 사물함에 있대. 사물함에. 락커에 있는 비밀스러운 멘토. 됐습니까? 사물함에 멘토가 있다고? 뭔 얘길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이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감정. 됐습니까? 예, 감정이 이렇다는 거 지금 나오고 있어. I felt nervous and worried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a completely new world. 됐습니까? 내가 지금 뭐 긴장되고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왜 긴장되는지, 왜라는 질문이요. Because I was,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 써놨네요. Be about to do입니다. Be about to do. Be about to do는 여기 써있다시피 뭐 Be about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입니다. Be about to do 수고해요. 그래서 내가 막 뛰어들려고 하는 참이기 때문에 라고 했죠. 내가 막 들어서려고 하는 참이기 때문에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a completely new world. 어찌 어떤 세상 속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 속으로 완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a completely new world가 뭡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 하이스쿨 스튜던트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 일단 문법적인 것도 살펴보면요. 일단 여기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as나 since가 있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뭐 쓰면 안 된다? because of는 안 된다는 거죠. 뒤에 문장이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be about to도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mpletely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complete가 오면 안 됩니다. complete는 완전한이란 형용사니까 여기에 무슨 형태? 형용사에 ly 붙인 무슨 형태? 부사형을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complete new world가 아니고 completely new world입니다. 어찌 어떤 세상? 어찌시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자, 첫 번째 감정 나왔어요. 첫 번째 감정은 nervous하고 worried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속으로 about to jump into 뛰어들려는 참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all my best friends and I had hoped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했죠? 근데 이거 but 중요하죠? 됐습니까? but I was the only one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은 미리 뭐 해볼까요?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입니다. 오케이, 뭐 얘도 중요하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해석은 나의 모든 친구들, 나의 모든 절친들과 나 암만 길어봤자 위죠, 위. 우리가 헤드홉드 뭐 했었다? 희망했었다죠. 희망했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똑같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희망했었지만 but이 나왔으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ut만 보고도 앞에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의 역할 중에서 but의 의미죠. But I was the only one 나오죠. 내가 유일한 뭐 I was the only 뭐 only student 하면 되겠죠. Who would attend?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would 아 would도 설명해야 되겠네. 뭐에 무슨 형으로 쓴 거다. 위래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내가 뭐였다.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뭐하게 될 어텐드 하게 될 어텐드 뭐 하다? 출석하다 참석하다 라는 뜻이었죠. 어텐드 different one. one은 무엇에 심었다? different high school 대신 왔죠. one은 high school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 친구들 전부 다 하고 내가 희망했었는데 똑같은 고등학교에 가는 걸 희망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다 해서 내가 I was the only one. 내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설명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에 후에 대해서 하면 이거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선행사가 우리가 그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선행사가 the only, the same, the very 무슨 무슨 thing, the best 이러면 얘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습니까? 대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니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긴 대시야 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뒤에 동서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라는 걸 파악해 주셔야 되고 생략할 수 없다는 것도 파악해 주세요. 됐습니까? 후나 대쓸 수 있고 생략 불가한 주격관계대명사다.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will을 쓰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will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얘하고 얘하고 뭘 이루고 있다? 시제일치죠. 시제일치. 됐습니까? 여기 will 쓰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시제일치를 위해서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attend에 대해서는 attend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에 이거 바로 직전에 할 때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냐면 이건 타동사라고 배웠어요. 이거 타동사. 뭐라면서 배웠냐? attend at 이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attend 뒤에 attend가 타동사니까 전차 쓰면 안 된다는 거. attend at a different on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전차 필요 없는 타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attend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같은 표현이 who would be present at이죠. be present at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참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ho would be present at a different one. be present at과 attend가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tend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이 일단 be present at의 반대말이 be absent from 이었죠. be absent from 뭐뭐를 결석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까지에서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얘가 왜 nervous하고 worried 한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됐죠. 친한 친구들과 모두 헤어지고 이 학교에 온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기분이 nervous하고 worried 하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I was not sure if I could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붙여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 new environment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 해석은 새로운 환경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환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I was not sure. 나는 뭐 하지 못했다? 확신하지 못했단 말이죠. sure는 어휘적으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ertain하고 같죠. I was not certain.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의미적으로는 I didn't know 하고 같은 뜻입니다. 난 몰랐다. 난 확신하지 못했다. I didn't know. 난 몰랐다. 그 다음에 이 if는 세 가지 if 중에서 뭡니까?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내가 adapt to 할 수 있을지 아닐지죠. 그러니까 이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ether 쓸 수 있는 거 배웠던 그거죠. WHETHER whether I could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내가 새로운 환경에 adapt to 뭐 하다? 적응하답니다. 적응하다. 내가 새로운 환경에 adapt to 할 수 있을지 알지 확신하지 못했다고요. 자, adapt는 조심해야 될 게 뭐하고 비교냐? adopt하고 비교입니다. adopt. 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다죠. adapt는 적응하답니다. 적응하다. 적응하다. adapt는 본문에 있는 adapt. 하지만 adopt는 입양하다. 또는 채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입양하다, 채용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여기에 adapt가 맞냐, adopt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adapt 해야 돼요. 적응하다를 써야지. 입양하다를 오면 안 되겠죠. adapt하고 adopt는 생긴 게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뭐 the new environment의 해석은 새로운 환경인데 여기서 풀어서 얘기하면 친한 친구가 아무도 없이 뭐 해야 되는 환경? 자기 혼자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서 알아야 되겠고요. 영어로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뭐 요 문장을 잡아오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새로운 환경은 I was the only one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high school. 됐습니까? 나만 혼자 다른 고등학교에 다녀야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환경에 adapt to 할 수 있을지 아닐지 I was not sure, I was not certain. 확신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내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쌍따옴표로 하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자, 내가 이걸 왜 시키느냐? 이거 직접 의문문 바꾸면 뭐겠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했겠죠.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는 직접 의문문이니까 뭐라고 했겠다? Can I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Can I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됐습니까? 얘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됐습니까? 얘랑 뭐랑 합치니까 I was not sure랑 합치니까 얘가 무슨 의문문이 돼야 되고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되고 의문사가 없으니까 인지 아닌지 이란 뜻에 if가 오죠. 그쵸? 그리고 can이 이 자리로 가는데 can이 뭐로 바뀐다? can이 could로 바뀌는 건 뭐의 일치? 시제 일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는 지금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라는 문법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on the phone. 자, 여기까지 한 호흡이에요. 됐습니까? 글이 한 호흡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런 감정 상태인 이유가 쭉 나왔고요. 아, 참 몇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I was on the phone with my friends till late. 됐습니까? We talked about what life in hous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and I hardly slept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붙들고 있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친구랑 같이 till late, until late이죠. 늦을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친구랑 전화기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눴죠. 뭐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저보고 꺼낼게 하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셋 중 뭐다? 의문사죠. 의문사.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이 무엇 같을지입니다. 그것이 무엇 같을지. 자,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은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 서술형 대비하세요. 이 문장은. 됐습니까? 어순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 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 같을지. 됐습니까? 고등학교 생활이죠. 그것은 고등학교 생활 대신 맞죠. 고등학교 생활이 무엇 같을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And I hardly slept at all. Hardly는 설명 많이 했죠. Hardl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Seldom 같은 게 있었죠. Seldom이라든지 또는 Rarely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전부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했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내 안에 not 있다니까. 여기에 at all은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대로 하면 뭐의 강조야? 부정어의 강조죠. 부정어의 강조. not at all 기억나십니까? not at all과 not in the list 하셨죠. at all은 뭐 하려고 왔다? 부정어 강조. 여기 not 없는데요? hardly 안에 not 있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거의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을 못 잤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여기 이 부분. 자, we talked about 했어. we talked about.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부분을 쌍따옴표 처리하면, 이 부분을 쌍따옴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못 같을까? 이 말이겠죠? 고등학교 생활이 못 같을까라고 직접 묻는 말은 what would, would가 일로 나오죠? 그렇죠. What would it be like 할 거야. 직접 묻는 거. What would it be like? 그게 못 같을 거라고 직접 물으면. 그리고 it은 life in high school에서 What would life in high school be like? 라고 얘들이 직접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뭐가 된다? What would life in high school be like? 야 지금 무슨 의문으로 바꾼 거야? 직접 의문으로 바꾼 겁니다. What would life in high school be like? 입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소수형 문제 대비하라 그랬죠? 뭐에 대한 얘기냐? 얘들이 말한 것을 직접 합법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We talked about, 해놓고 신표성 따옴표. What would life in high school be like? 고등학교 생활이 어떨까? 됐습니까? What would it, 지금, what it would be like인 거야, 지금. What it would be like. What it would be like를 what would it be like로 바꿔줘야 되고. Life in high school의 뜻이 고등학교 생활이니까 그것이라고 바꿔서 문법적으로 파악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What would it be like가 간접 의문문 되기 위해서 what it would be like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간단한 건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be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좋아하게 될지가 아니고 무엇과 같을지니까 이 be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Hardly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거의 잠을 잘지 못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얘가 이제 다음 문장에 보니까 The next morning I got up late and I was 여기 I가 생략됐죠. I was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결과야, 결과.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문장의 결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여기서부터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원인. 늦게까지 I was on the phone with my friends till late. 됐습니까? 걱정돼갖고 아 고등학교 생활이 어떨까? 잠을 못 잤어. So 여기 so를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접속부사는 뭐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접속부사 여러분 배웠죠? 뭡니까? As a result 있죠? As a result, therefore, thus 같은 거 넣을 수 있죠? therefore, thus, so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죠? therefore, the next morning I got up late and I was late for school. 그래서 늦게 일어났고 그리고 학교에 지각했습니다. 다음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homeroom teacher looked very strict and all my new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세모 친 게 다 접속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but이 오는 게 왜 맞냐 and가 오는 게 왜 맞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란 얘기인 겁니다. 이 표시를 해놨다는 얘기는 여기에 but이 온 이유는 앞에 다 같이 가고 싶었는데 여기 뒤에는 혼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but이 당연하지만 나머지는 and가 당연한 내용상.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Be late for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e homeroom teacher looked very strict 에서는 여기에 strict의 뜻이 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엄격한이라는 형용사니까 look 뒤에 어떤 시죠? look 뒤에 형용사 와서 어때 보인다라는 얘기하는 이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반 친구들은 자 여기에다가 여기 동그라미 친 이유는 자 보통은 ly 붙이면 부사죠 그쵸? 근데 여기에 friend가 명사였기 때문에 명사에다 ly 붙인 건 strict하고 똑같은 품사인 뭐다? 여기 형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ly 붙어 있는 거 여기에는 strictly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strictly가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틀렸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strictly의 뜻은 부사입니다. 엄격하게입니다. 엄격하게. 알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걸 표시했다는 얘기는 strict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문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strictly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strict 와줘야 됩니다. 매우 엄해 보였고 그리고 나의 반 친구들은 모두 어때 보였다? 불친절해 보였다. look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어떤 시인데 얘는 strict가 형용사니까 ly 붙이면 부사 돼버리니까 안 되고요. 얘는 ly가 붙어 있어야지 명사에다가 ly 붙인 형용사니까 얘는 ly 있는 거, 얘는 ly 없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worse
I brought the wrong textbooks and I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because I had not slept enough.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일단 even worse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ncentrate 어휘 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 뒤에 시제가 지금 요렇게 돼 있죠. because 뒤에 시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대각어라 하죠. 대각어. 왜 대각어 시제를 썼는지, 왜 단순 과거가 아니고 왜 대각어를 썼는지 이런 것들 파악되어 있어야 돼요. 동사의 형태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그게 시제와도 관련이 있죠. 자, even worse의 뜻은 설상가상으로 라고 하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됐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입 가격으로. 그러니까 even, 자, 이런 even worse 같은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글의 순서 뒤죽박죽 해놓고 바르게 할 때 even worse로 했으니까, 이게 설상가상으로 했으니까 even worse 앞에 좋은 게 오겠어? 안 좋은 게 오겠어? 안 좋은 게 오겠죠? 그쵸? 그러면 even worse 뒤에는 더 안 좋은 게 오겠죠. 알겠습니까? 글 배열에서 even worse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뜻이 설상가상으로니까. 앞에 뭔 얘기했냐면은 선생님 엄해 보이고 반 친구들이 불친절해 보였어. 안 좋아.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뭐야? 교과서 잘못 갖고 왔죠? 엉뚱한 교과서 챙겨왔어. 더 안 좋죠. 됐습니까? 가지고 왔죠. 잘못된. 그 다음에 concentrate는 뭐 하다니까? 집중하다죠. 뭔가 같은 말은 I could not pay attention이죠. I could not pay attention 또는 I could not focus. I could not concentrate. I could not pay attention. I could not focus. 집중하다라는 뜻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수업할 때죠. 수업할 때. 교과도 잘못 닦고 갖고 왔으니까 집중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집중할 수 없었던 게 결과고요. because 뒤에 집중할 수 없었던 원인이 나오고 있죠. 내가 어찌 충분히 못 잤기 때문에 하고 있죠. because I had not slept enough. 됐습니까? 자, 그럼 집중할 수 없었던 거의 시제가 과거고요. 못 잤던 거는 그거보다 더 과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어떤 시제 쓰는 게 맞다?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 써야 되겠죠. 여기 왜 과거다? 내가 집중할 수 없었어. 그쵸? 이게 자체가 과거니까 내가 못 잤던 건 그거보다 더 과거. 요렇게 생긴 형태로 해야 돼요. I had to slept enoug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있죠. 요 부분만 따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법을 성실하게 공부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서술형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을 해석을 일단 쭉 쓸게요. 선생님이 이 문장의 해석을 쭉 쓰면 이런 뜻이잖아.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너무 어땠다 그래도 돼? 이래도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지금 이 문장, 그쵸? 이 문장이 지금 본문에 어떻게 되냐? I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because. 자, 이 부분에 시제 중요하다 했습니다. Because I hadn't 해야 된다 했죠. I hadn't pp slept enough.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졸렸어. I was too sleepy. 뭐 하기에는 too concentrate in class. 같은 의미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용법? 푸트 용법으로 같은 표현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이런 것도 있었죠. 내가 너무 졸렸다. I was so sleepy. 그래서 that I couldn't concentrate in class. So that 구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표현이 뭐냐라는 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variation 낼 수 있는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기본적으로 이 문장의 자체가 이 부분이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는 거잖아. 내가 충분히 못 잤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다. 원인과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뭐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냐면 요 문장에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이거하고 같은 의미인 것은 또는 다른 의미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예율이 오늘 막 온라인 수업 엄청 집중해서 했나봐. 엄청 졸리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도 대충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why was the writer late for class 했죠. 그래서 학교에 왜 지각했니? 이거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지각했습니까? 왜 지각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시작과 끝부분을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I was on the phone with my friends till late. 이 문장부터죠. 그렇죠? 맞습니까? I was on the phone with my friends till late. 나 늦게까지 친구랑 같이 전화 통화했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이 뭐였어? We가 뭐였습니까? Talked about 했죠. We talked about 무엇에 해서 What it would be like.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그 다음에 And I hardly slept at all 이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therefore the next morning I got up late and I was late for class 라고 쭉 이어지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문장을 쓰러 가면 because he was on the phone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how did you feel the day before you started high school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분은 어땠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은 어땠니? The day는 the day인데 어떤 the day before you started 이렇게 보면 안되겠네. 어쨌든 네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날 기분이 어땠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서 be about to, attend, adapt to. adapt는 그냥 얘는 요렇게 익히는 게 좋아요. 무슨 뜻입니까? 뭐뭐에 적응하다 했죠. 뭐뭐에 적응하다. 그러면 얘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니까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 뒤에 명사 가지고 싶을 때는 to가 필요하고. 얘 반대되는 게 있죠. 전치사 뒤에 붙으면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attend였죠, attend. 됐습니까? attend to the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됐습니까? attend the 이런식으로 attend 뒤에 명사 와야 되는거 서로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체보다는 새로운 환경이 의미하는 것은 베프들과 모두 헤어진 채 나 혼자 I was the only one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하는 환경이죠. 나 혼자 다른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환경. 그 다음에 be on the phone은 뭐 통화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전화 통화했었다 한다. 하들리는 내 안에 낯있는 빈도 부사입니다. 빈도 부사니까 위치는 조비 뒤 일반 합이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rictly는 무슨 뜻이라고요? strictly는 엄격하게 라는 부사고요. strict는 엄격한 이라는 형용사니까 look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문분에 strictly 오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 막 본문을 막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쵸? 근데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페이크를 칩니다. 만약에 여기에 더 홈런 칩처 look the strict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뭐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더
홈룸 티처가 뭐 했다? 새드했다. 그 다음에 스트릭트야 스트릭틀리야? 그 다음에는 스트릭틀리가 와야 되죠.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어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거의 똑같은 내용,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스트릭트가 아닌 스트릭틀리를 쓸 수도 있어. The homeroom teacher said strictly and all my new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이렇게 본문을 살짝 고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스트릭트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매우 엄해 보였다라는 얘기나 선생님이 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나 결국 전달되는 내용은 같죠 우리에게. 근데 어떨 때는 스트릭트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스트릭트를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문법은 뭐냐, 형용사 쓸 자이냐 부사 쓸 자이냐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유의하세요. 고등학교는 바리에이션이 넓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좀 프린트해서 제대로 좀 치면 오늘 수업은 주로 금오 요거 되겠네요. 엄마야? 얘는 왜 삑 돌아가 있어? 오케이. 성빈이는 다 외웠니? 테스트 한번 실시해봐. 다 외웠으면. 그리고 다 테스트 실시하고 나면 나 좀 더 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침이 엉망진창이었던, 아침이 엉망이었던 이유. 쭉 정리하고 아침에, 일단, 그 전날 뭐 해가지고, 늦게까지 친구랑 전화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자서 그게 원해서 결과적으로 학교에 지각했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 설상가상으로 even worse. 그럼 내가 뭔 짓 했대요. I brought the wrong textbook 했죠. 그쵸? 그리고 또 전날 밤 못 잔 여파로 I couldn't concentrate 했죠. 집중도 못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t the end of the day 아직도 아직 안 끝났나 봐.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일단 여기에 감정은 안 나왔는데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의 지나간 부분에 아침 학교에 등교한 이후로 지금까지 감정 안 나왔는데 어떤 기분이겠어요? desperated한 기분이겠죠. 그렇죠? desperated. 요 앞에 감정은 뭐다? desperated. 이걸 desperated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절망적인 이런 뜻이죠. desperated. 됐습니까? 얘 지금 기분은 넓어서 긴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걱정하지도 않고 지금 아씨 뭐 여러분들 말 시체 말로 좆됐네 이러고 있겠죠. 교과서 잘못 가져왔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중요한 어휘입니다. 이거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내가 뭘 물어볼 거냐 하면은 assign A, B가 어떤 표현이라는 거. assign A, B가 뭐냐, assign A, B가 무슨 뜻이냐. 그니까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got locker number 13. 아이고, 13이 lucky 넘버입니까? unlucky 넘버입니까? unlucky 넘버죠? 됐습니까? 13일 금요일. unlucky 넘버죠. 됐습니까? I am always have plus pp입니다.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물어보겠죠. this number. this number가 가리키는 건 너무 쉽지만 알아두시고요.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아까 전에 안만 길어봤자 뭐 한 거 있죠? Life in high school. 됐습니까? I thought, 뭐 여기에 뭔 일이라는 일은 쉽죠. My would not be easy. 그 전날 밤 친구랑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We talk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라는 대화를 나눴죠. 근데 여기 결론이 나오고 있죠.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라고. 못 같을까? 그랬더니 not easy.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ssign AB가 뭐다? assign AB가 A에게 B를 배정하다, 나누어 주다. 됐습니까? A에게 B를 배정하다. 야, 너는 이거 해주다. 몇형식? 뻔하게 보이죠? 몇형식이다?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됐습니까? 목적어 몇 개 가질 수 있는 동사다? 두 개 가질 수 있다.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얘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바꾸면 뭐겠다? The home run teacher assigned a locker to each of us 하겠죠. 그래서 assign AB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ssign B to A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B를 A에게 하나씩 배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으면 gave 했을 거야. The home run teacher gave each of us a locker. 주셨다. 우리들 각자에게 무엇을? 락커를. 사물함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gave의 의미죠. assign이라는 거. A에게 B를 배정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받았는데 있죠. 그 number 13, 13번 사물함을 받았죠. 그래서 I have always hated. 내가 늘 뭐 해왔다? 이 숫자를 엄청나게 싫어해왔죠? 그렇죠. unlucky number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현재 완료 시제죠.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이란 거 알 수 있죠. 계속 싫어해왔다. 왜냐면 always니까 항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늘 싫어해왔다. 그 다음에 thought 뒤에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생략됐고요.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요.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견 말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생각했다.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지 않을 것이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모두 얘기하세요. 그러면 일단 전날 늦게 자가지고 학교에 지각했어. 그쵸? 그 다음에 교과서 잘못 챙겨와가지고, 그렇죠? 선생님한테 혼났을 수도 있겠죠. 뭐 교과서 잘못 챙겨오고 전날 못 자가지고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게다가 사물함 받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 재수없게 13번 받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I open the locker. When은 세 가지 중에서 접속사 때죠. 때 내가 열었을 때죠. 뭐 이거 어렵지 않겠고요. 내가 락커를 열었을 때 I가 found 했는데 a small notebook은 book인데 어떤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자, 이 부분도 중요 문장이네요.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I found a small notebook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작은 어떤 공책을 발견했죠. 됐습니까? 예, 공책은 공책인데 뭐가 있는 몇 가지 단어가 몇 뭐 글이 좀 써져 있는 하면 되겠죠. 글이 좀 써져 있는. 됐습니까? 근데 글은 글인데 써져 있는 글은 글인데 뭐 되어 있는 뭐야? 뭔 소리 가고. 잠깐만요. 글은 글이니까 지금 이거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이 또 들어 있는 구조예요. 문장의 구조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트북을 꾸미는 건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고요. 표지에 쓰여진 글씨가 조금 있는 공책. 그리고 written은 또 뭐를 꾸며주고 있냐? some word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오르냐, 뭐 to write이 맞냐, write이 맞냐, wrote가 맞냐, written이 맞냐, writing이 맞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형태가 오는 게 당연한 자리다? PP 형태가 오는 게 당연하죠. Words가 write를 합니까? 씁니까? 쓰여집니까? 쓰여짐을 당하죠.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될 자리죠. 동사 형태 주의하세요. 그래서 내가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 여기서부터 a small note부터 시작해서 커버까지 안 만들어봤자 이신 거예요. 난 그거 발견했어. 그거 뭐 a small notebook. 근데 꾸미는 말이 뒤에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야. 노트북은 노트북인데 어떤 with some words 글씨가 좀 쓰여 있는 뭐 어디에 쓰여 있는 on the cover 표지에 뭐라고 좀 적혀 있는 노트북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뭐 2학년이 놔두고 간 거겠죠.
됐습니까? 2학년에 놔두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쓰던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이 글의 전체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The Secret Mentor in a Locker 였죠. 그쵸? 그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Small Notebook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가 바로 이 녀석의 뭐가 될 예정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멘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적혀있는 words들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helpful 했다라는 얘기, 내용이 이어질 거 충분히 재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읽기에서는 어떤 논리적 글의 흐름을 계속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 됐습니까? 시작은 I felt nervous and worried로 시작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걱정돼가지고, 그래갖고 걱정되니까 친구랑 전화했어. 그치? 밤늦게까지. 그쵸? 그랬더니 피곤해. 그래서 수업 집중하는데 계속 뭔가 안 좋은 게 계속해서 even worse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even worse. 게다가 막 13번 락커를 배정받았어. even worse 계속해서 여기 이제 락커 속에. 그러니까 13번 락커라고 재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이후에 13번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13이라는 숫자를.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an unknown freshman. 그렇죠? unknown의 뜻은 뭐 미지의, 알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1학년에게 뭐 이제 words가 뭐라고 써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I felt curious and opened. 여기에 I가 생겼습니다. I felt curious. 자, 감정 나왔습니다. 감정. 됐습니까? 자, 첫,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두 번째 나온 감정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뭐였습니까? Nervous and worried죠. 그 다음에 locker를 여는데 뭘 발견했어? Small notebook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됐습니까? 표지에 글이 쓰여있는 발견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변합니다. 어떤 감정 됐다? Curious,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curiously 안 됩니다. curious 자체가 strict처럼 형용사죠. 됐습니까? 형용사 올 자리냐 부사 올 자리냐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I was curious 해도 상관없죠. 이 형식 문장입니다. 형용사 보호입니다. and I opened. 그래서 뭐 하면서 뭐 했다죠? 나는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리고 열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만약에 낸다면 자, 지금 이게 여기 방금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다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면 나는 호기심을 느끼면서 했다 이렇게 되겠죠. 펼쳤다 이래 되겠죠. 그렇죠? 지금 바로 얘를 어떤 놈 출동시켜갖고 게을러 터진 놈 출동시켜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누가다? 아이가 뭐했다? opened the notebook. 뭐하면서 feeling curious. 지금 방금 전에 무슨 문법을 사용한 겁니까? 여기다가 분사구문 적용해 본 거죠. 됐습니까? 자, 동시동작이죠. 뭐 하면서 했다. 됐습니까? 호기심을 느끼며 공책을 펼쳐보았다. 됐습니까? 됐어? 몇 점? 아, 그건 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주면 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몇 점이야? 별표 학습했나 안 했나? 여기 별표 할 만한 거는 있나요? 별표 해줄 만한 거. 뭐, 구글 때까지 해갖고 없어질 때까지 일단 학습해도 시간 됐으니까 너무 먼저 갈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수업하는 거 미리 좀 보내주면 오케이? 내가 뭐 미리 좀 다르게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
카톡으로 미리 좀 보내주면 좋겠죠? 되도록이면.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뭐 여기에 있는 건 뭐냐? 여기에 있는 거 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글씨체가 달라졌죠. 그렇죠? 글씨체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뭐다?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또는 이 노트북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죠. 됐습니까? 자, Hello,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아우, 쪽집게네요. 됐습니까? About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right?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것들은 뭐냐? 뭐 요거 당연히 중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 하고 요 녀석까지 붙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Oh,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about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그 다음에 뭐 right? 이런 것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수민이 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인가요? 다른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니들 단분화 하기 딱 좋네. 그쵸? 특히 해, 요즘에. 알겠습니까? 자신 없다. 안 해봐서 모르겠다. 뭐 여기 선생님은 이제 요렇게 표시하는데, 저는 뭐 요렇게 표시하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마다 버릇이 좀 다른데. 쭉 뭐 다 읽고 나서 뭐 한번 중요한 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that is exactly 나왔네요. That is exactly how I felt. 뭐 how I felt 이 어순 뭐 다 하면 되겠죠. On my first day, that is exactly how I felt. That도 파악, that은 내용 파악하면 되겠죠. That is exactly how I felt on my first day. So 원인과 결과를 읽고 있죠. So I made this. This가 가르치는 게 뭐냐 파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as my final term project in my English class. 아 미안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네요. 미안합니다. 끊어 있기네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무슨 설명한 거냐면 이 as가 세 가지 중에서 뭐로 쓰였냐 파악해 두라는 이 필기인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hope 해놓고 뭐 요거 중요하죠. I hope more it wi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자, 요거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죠. Make the most out of 해야 되고요. Make the most of 해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뭐 해석부터 쭉 할까요? 뭐 인사했죠. 안녕. 그니까 표지에 써있던 내용이 이제 to an unknown freshman 이렇게 써있었겠죠. 커버에는 to an unknown freshman 이렇게 써있었고 이제 펼쳐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안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너는 뭐 긴장되고 걱정되는 게 틀림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무엇에 대해서? About how to survive.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죠. 그쵸? 오케이.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너의, 저, 이거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연도, 고등학교의 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how to survive.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nervous하고 worried 할 게 틀림없어. Right? 맞지? 확인하고 있죠. That is exactly how I felt. 그게 바로 내가 정확하게 느꼈던 그대로야. 라고 하는 거죠. That is exactly how I felt. 그게 바로 내가 느꼈던 거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죠. 언제? On my first day. 내 첫날. 나도 똑같았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거의 대학 가기 직전 바로 전 단계에 왔잖아요. 그렇죠? 막 영어 선생님 맨날 뭐 막 니들한테 겁주잖아. 니들 단어 공부 이렇게 안 해갖고 어떡할래. 막 니들 뭐 3월 3모평 치면 뭐 40점 나온다 50점 나온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 막 머리도 하고 막 넓어서 하잖아. 됐습니까? So, 원인과 결과를 읽고 있죠? 저 접속사마다 이런 삼각형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도 똑같이 느꼈던 게 원인이라서 so I made this. 내가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 this notebook이죠. 그래서 내가 이 노트북을 만들었어. 됐습니까?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 지칭 찾기입니다. 이 공책 만든 거야. 그 다음에 as의 뜻이 because도 되고 when도 되는데 얘는 세 번째죠. as의 세 가지 뜻이 뭐뭐로써죠. 뭐뭐로써 됐습니까? as my first term project 나의 뭐로 my final project 이렇게 기말고사
그러니까 학기말 프로젝트라고 하면 되겠죠. 학기말 과제 뭐 이런 겁니다. 뭐로써 만들었다? 학기말 과제로 만들었다. 학기말에 선생님이 뭐 이런 거 냈겠죠. 다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갈 건데 1학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 한번 뭘 할 수 있을지 뭐 한번 고민해 보세요 했더니 얘는 이제 락커에다가 뭘 1학년용 락커에다가 뭘 남겨놓기로 했다? 어떤 팁들이 들어있는 팁스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넣어놓기로 한 거죠 지금. 알겠습니까? 과제를 냈더니 그러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이런 거 이런 과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2학년에서 아니 1학년에서 2학년 되는데 이제 신입생들 프레시맨들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뭐 저는 뭐 입학하는 아이들을 모으면은 뭐 사탕을 나눠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고 뭐 많겠죠. 그 중에 나는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 내가 바라는 거죠. 자신의 희망사항 얘기입니다. It will help you. 그래서 it이 계속 가리키는 건 it이 지칭하는 건 this하고 동일한 거죠. this 노트북 대신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가주어도 아니고요. 진주어도 가주어도 아니고요.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인칭 대명사로서 this 노트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I made this notebook. I made this notebook as my final term project in English class. I hope this notebook will help you. 이 공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예, 뭐 하도록 최대 make the most of 하면은 뭡니까? 최대한 이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최대한 잘 쓰다 이런 뜻입니다. make the most of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하다. 무엇을 your high school year 너의 고등학교 생활을 최대한 make the most of 할 수 있게 되기를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지칭 다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적인 거 보이죠? 요거 때문에 얘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 그쵸?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오형식이죠? 오형식인데 얘를 보고 여기에 이 부분의 뜻이 전체적으로 뭐니까 help A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A가 뭐뭐 하도록 돕다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냥 사역 동사가 아니고 뭐니까 준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make의 형태는 뭐를 해도 되고 make 동사 원형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to make 해도 된다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여기에 to make 되어 있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되죠. make의 또 다른 형태 이것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make the most of 최대한 활용하다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 바꾸면 it will help you spend your high school years very well 이런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가 뭐하게 spend 쓰기를 무엇을 your high school years를 어떻게 매우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는 spend your high school years very well의 뜻이야. 너의 고등학교 시절을 매우 잘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자, make the most of 이런 거 있죠. make the most of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이거 영영풀이 문제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영풀이 문제. 예, 그래서 영영풀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냐 하면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쳐보냐 하면요. 아이고. 됐습니까? 이런 거 한번 쳐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maximize. 됐습니까? maximize 이런 표현도 있다. 됐습니까? 어휘 학습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용만 해석만 하고 중요한 건 아닌데 must가 무슨 뜻도 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지금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you must be worried, nervous and worried는 같은 표현이 I'm sure that you are nervous and worried하고 같은 뜻입니다. 됐습니까? I'm sure that하고 you must be nervous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있다 아까 얘기했죠? Certain, I'm certain that you are nervous and worried. 됐습니까? 나는 확신한다. That 이하의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how to survive에서는 일단 설명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의문사 플러스 to도죠. 그렇죠? 그러면 how to surviv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남아야만 할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how to survive는 how you can surviv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는 의문사 플러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You must be nervous and worried about how you can surviv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 가만 보니까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이잖아. 그쵸? 그러면 survive는 attend 같은 놈이다, adapt 같은 놈이다. 어느 쪽이에요? Survive는 attend 같은 놈이에요, adapt 같은 애예요? 바로 attend 같은 놈이죠. 됐습니까? 그 말은 survive가 무슨 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 아니라 뭐니까 타동사니까 여기에다가 in 이딴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바이브가 살아남다니까 너의 첫 해, 너의 뭐 고등학교 첫 해 이게 어디에 마치 뭐가 와야 될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 언제가 와야 될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잖아. In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Survive it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되게 이상해. 우리말로 해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서 가면 너의 고등학교 첫 해일 때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언제처럼 보이잖아. 근데 언제가 아니고 무엇을 살아남을지입니다. 무엇을 살아남을지. 됐습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타동사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거는 이게 부가의문문입니다. 부가의문문. 안 그러니? 라는 뜻이거든요. 맞지? 안 그러니? 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뭐 긴장되고 걱정되지 않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ren't you?로 바꿔 쓸 수 있어. Aren't you nervous and worried? 이 말이죠. Aren't you?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 전체적으로 너는 뭐에 대해서 걱정하겠다.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고등학교 첫 해를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서 긴장되고 걱정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안 그래? 이랬잖아. 그러면 nervous되고 긴장되고 걱정되지 않니니까 aren't you고요. 그 다음에 that은 지시 대명사죠. 이번에 that은 그러니까 겉 만드는 that 이런 관계되면서 th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뭔가 대신 잡아오는 that이고요. 대시 가리키는 건 뭐다?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대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하면 되면 대시 가리키는 걸 쓰세요. 이러면 고등학교의 첫 해를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서 뭐 했던 것, 긴장되고 걱정했던 것이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바다라는 뜻으로 대시 앞문장 전체를 대시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앞문장 전체 해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exact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형용사 올 자리다 부사 올 자리다? 부사 올 자리입니다. exact 어떤 정확한 exactly 어찌 정확하게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느꼈던 점이다 라고 해야지 정확한 내가 느꼈던 점이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how는 뭐의 how다? 의문사죠. 그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아 잠깐만, 의문사 아니네요. 얘는 이 how하고 이 how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의문사지만 얘는 뭐다?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is exactly the way I felt죠. 얘는 뭐로 바꿔, 아이고야 자꾸 방해하네.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how다? 위에 거와는 다르게 the way. The way how는 없다 얘기했었죠. That is exactly the way I felt. 내가 느꼈던 방식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 좀 설명했네. So I made this notebook. 로써입니다. 로써. As my final term project. 나의 기말 과제로서. 언제? In my English class. 나의 영어 수업 시간에 나의 기말 과제로서 이 노트북을 만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살짝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내 다음 글을 읽고 나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이 글쓴이가 이 글의 주인공이 기말 과제를 이걸 썼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누군가 뭐를 몇 학년 학생이 쓴 거예요? 2학년 학생이 쓴 겁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여놨네요. 귀엽게. 됐습니까? 노트북에다가. 그 다음에 I hope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겼던 거죠. I hope that. 그 다음에 이 시가르크 아까 얘기했습니다. This notebook will help you. 너를, 너에게 도움을 주기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p A 동사 원형도 되고 help A to도 되는 거 얘기했고요. Make the most of, maximize.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어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독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독해 기술은 자, 여기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이거 뭐 하기 위해서? The whole story,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ummarize, 뭐 하라고 했습니까? 요약하래요. 요약하래요. 요약하답니다. 요약해라. Each paragraph, 각 단락을 while you read. 이 whi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s로 바꿔 쓸 수 있죠. 네가 읽는 동안 각 단락을 summarize 해라. 요약해라. 자, paragraph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죠. 여기에 paragrap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paragraph죠. 그러니까 줄바꿈 되어 있는 거 있죠. 강제 줄바꿈 되어 있는 거. 그렇죠? 뭐 워드 같은 거 작업할 때 보면 문서 작업할 때 엔터키 치는 거 있죠. 그게 새로운 paragraph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읽고 여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뭐 해보라? 요약해봐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우리말로 쭉 요약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 뭐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at the end of the day는 어디에서 end of the day냐면 학교에서, 학교 마칠 때쯤 이 말입니다. 이걸 학교 마칠 때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학교 마칠 때 선생님이 뭐 해줬는데, 사물함 배정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늘 싫어했던 13번이야. 그래 막 짜증나. 어떤, 그 순간 어떤 생각 들었어? 아, 고등학교 생활 쉽지 않겠는데? 열어봤는데 뭐가 들어있었어. 됐습니까? 열었는데 거기 글씨가 써있었고,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help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help,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고, 이게 그래서 멘토가 되는 거죠. 이 노트북이. 예, 그래서 infer하고 refer하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infer 추론하다, 암시하다, 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infer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하면 mean의 의미입니다. mean, 의미하다. 그러니까 추론하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답을 안 알려주고 이거 봐 이렇지, 이거 봐 이렇지, 이거 봐 이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는 행동이죠. 이런 걸 보고 인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퍼랑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단어가 리퍼입니다. 리퍼. 리퍼는 무슨 뜻이냐면 조회하다, 찾아본다는 얘기. 찾아보다. 인퍼하고 리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리퍼는 어딨지? 어딨지? 하고 찾아보는 게 리퍼고요. 인퍼는 이거 봐 이렇잖아, 이거 봐 이렇잖아, 이거 봐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는 게 인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근데 보면 요런 거 붙었죠.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골라보래요.
무엇이 못되어질 수 있는지 추론될 수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19페이지에서부터 이게 몇 쪽이지? 이게 19쪽인가? 19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걸 고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The writer will like the number 19. 그래서 뭐하게 될 거다? 13이라는 숫자를 뭐하게 될 것 같다? 좋아하게 될 것 같죠? 그쵸? 왜냐면 이 안에 자기의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글 속에서는 I have always hated this number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랑 다른 거야 이거. 됐습니까? 이게 사실이 만약에 choose T or F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거는 X야. 그쵸? 근데 뭐가 추론될 수 있겠냐고 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냐 했을 때는 이건 맞는 거죠. 게다가 여기 무슨 시제 써있어요? will 써있잖아, will. 그쵸? 미래 시제죠. 미래에 좋아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TF랑은 다릅니다, 분명히. 알겠습니까? 추론이라는 능력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he writer knows who wrote the notebook. 이거는 뭐, 이거는 아니죠. 그쵸? 그러면 작가가, 이 글 쓴 사람이 알고 있는데, 누가 공책 썼는지는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몰라. 이거는 뭐 앞으로 글이 기재됐을 때 아 사실은 이거 내가 쓴 거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왜냐하면 힌트가 없잖아.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힌트가 있냐면 바로 이 단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되면 좋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게 추론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There will be some tips.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충고가 있을 거다. 어디 속에? In the notebook. 이것도 당연히 인포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면 얘가 분명히 I hope it wi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라고 써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rvive in 이시야, survive 이시야라고 했습니다. survive 이시다. survive 타동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attend 같다라는 거 adapt하고는 다르다. adapt to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adapt 뒤에는 where가 와야 되니까 to가 필요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al term은 뭐 기말이죠. 기말. 오케이. 그 다음에 assign은 assign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워라? assign A, B. A에게 B를 배정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잘 해서 방고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율은 아직 여기 시험 안 했으니까 수업 안 했으니까 수업할 때 선생님이 또 나랑 겹치는 설명이 뭐고 또 수민이가 필기했는 것과 겹치는 게 뭔지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필기하세요. 서바이브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됐습니까? 나중에 3년 뒤 이맘때 돼가지고 아이고 어쩌지 어쩌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친구들 다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나만 데스퍼레이티드 해갖고 이러지 마십시오. 오케이.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수고했습니다.